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달마 혈맥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 그 끝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혈맥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그 뒷부분을 제가 뭐 읽어보겠습니다. 달마는 이제 그 9년이 지나자 서천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대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해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문인 도부가 대답하였다. 제가 얻은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씩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도부가 먼저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달마가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는다. 이 공부는 문자로서 방편으로는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와 문자를 써서 이 법을 이제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를 얘기하고 언어로 얘기하더라도 그 언어나 문자에 이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끊임없이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말이나 문자에 이제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평생을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떠들지만 그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마지못해서 이말저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또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즉 우리가 쓸수 있는 도구는 이 분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고 무분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아닌 이 자리는 분별의 도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 가지고 무분별을 어떻게 설할 수가 있겠어요? 무분별은 말 그대로 분별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죽비를 딱딱딱 치던지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든지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든지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법을 딱 직진심해서 곧바로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발심이 충분히 되어 있고 좀 공부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그 방편이 잘그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불친절한 방법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선은 우리 같은 근기 낮은 사람은 못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건 말이 아닌데 말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부처님의 중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부중도라는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그냥 평생 중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는데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되어 있는 공부지,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면은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은 어긋나는데, 그러다 또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 분별은, 우리 분별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해가지고 갈지 말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거든요. 분별에서는. 그럼 가라 이러면 가면 되고 서라 이러면 서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정상에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이미 내가 정상에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소탄자가 소를 찾는 것이고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것이고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다가 아 머리가 여기 있었네 하고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미 본래 원망구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면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가슴은 뭔가 꽉 막히는데 뭔가 이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찾아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이 없으니까 여기니까 여기 목표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분별이 꽉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생각과 분별이 탁 가로막힌다. 그래서 나는 머리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의 조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쉬고 머리가 쉬고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 법문을 들을 뿐이지 머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머리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알고 싶은 이 먹고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은 한데 이걸 머리로 막 풀려고 했다가 아 머리로 안 되는구나. 분별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 언어, 문자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탁 막히니까 답답은 하고 까까분 하고 알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알려고 했던 모든 방식은 머리를 굴리면 해결이 됐었단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해결이 됐고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공부 딱 하나만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공부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는 공부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공부고 이 중도라는 게 이제 아주 낯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분별밖에 모르는 중생들에게는 이 중도의 공부가 무분별지로 가는 공부가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인 거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결과가 이미 드러났는데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것을 이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데 이 화두가 이제 확 의단동로가 되어서 화두가 딱 맺혀가지고 머리로는 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머리에서 궁금하다가 나중에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정이 의단이 동로돼서 뭐 의정이 돈발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 가슴에 이 화두가 감정화되는 거예요. 답답함. 머리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는 이제 쉬어버리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꽉 막히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식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손발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수단, 방법, 어떤 인과 이런 모든 노력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득 이 무분별지라는 이 본래 늘 갖추고 있었던 이 참된 진실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자로 얘기할 수 없고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분별 언어 문자 이것을 통해서 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에 말을 하면 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법회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땐 이렇게 하라 했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다라고 또 깬단 말이에요. 어떨 땐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또 아니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뭐 교리적으로 뭐 윤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전생은 어떻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방편을 얘기하다가 어떨 땐 이 본질을 짚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말 너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처를 보이는 거거든요. 낙처를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럼 그 말, 설법 이런 걸 아예 그러면 들을 것도 없네 하고 안 됐느냐, 또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되 들은 바가 없이 들어야 되고,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해야 하고, 이게 정도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편한 공부예요. 속편한 공부. 진짜 쉬운 공부예요. 다른 거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빨리 얻겠죠. 능력 없는 사람 못 얻겠죠. 이 공부는 그 결과는 이미 자기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법에 기울이는 거예요. 기 기울이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보고 법을 보는 거예요.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손발이 딱 묶인 것처럼, 은산철벽에 딱 갇힌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 옛날 부처님도 그랬고 선사 스님들도 그랬고, 공부하는 방법, 유일하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먼저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식에 법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주스님, 임재스님, 마조스님, 달마스님 전부 다 하는 말이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그것뿐이다. 시급히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 곁에 머물러라, 그 속에서 법문을 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선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그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를 위해서 등장한 수행이에요. 이게 지금 필요한 수행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서 출가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근데 지금은 TV 틀면, 유튜브 틀면, 불교 방송 뭐 BTN 같은 거, BBS 같은 거 이런 거 틀면은 막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출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너무나도 놀랍게 잘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유럽에, 무슨 뭐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호주, 온갖 곳에서 이 공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정진하고 있는 뭐랄까 해외 교포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공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어디서 이렇게 무슨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시대, 요즘 현대인들, 또 MZ세대 뭐 이런 요즘 현대인들에게 현대같이 이렇게 확확 바뀌고 있는 막 그냥 뭐 메타버스니 뭐 온갖 막 새로운 트렌드들이 막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나이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발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확확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불교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들을 요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누구를 요즘 사람이라고 하지 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요즘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관심 갖는 부분은 뭔지, 또 뭐 MZ세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루두루 조금 한번 살펴봤더니, 그 요즘 시대적인 놀라운 트렌드들 있잖아요. 그 트렌드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이 마음 공부, 선, 명상 이것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 저기 불교 환경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환경론을 공부할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불교 환경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근데 환경론도 이제 한 100년 전부터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이렇게 점차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이 불교 연기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불교 연기법적인 이 연결성에 조금씩 눈뜨고 있는 환경론으로 진일보하고 있더라고요. 불교를 뒤따라오고 있는 방식으로 진일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그 이제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장병들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현대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명상, 뭐 무슨 심리치유 뭐 이런 센터 다니면서 우리는 자격증도 다 따고 했거든요. 그런 요즘 최신 트렌드의 심리학을 또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한 100년 넘게 이전부터 심리학이 하나하나 발전되어 왔는데 이게 불교 쪽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가, 아, 이게 해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되는구나를 10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교를 주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찰하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보는 불교의 어떤 지휘관의 방식으로, 그냥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불교적인 방식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의학, 경영, 뭐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불교 쪽으로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또 요즘 MZ세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불교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정말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불교는 점점 더, 야, 불교 같은 보수적인 종교가 현대에 맞겠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걱정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종교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갇혀있고 틀에 박혀있고 시대는 막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는데 종교는 너무 옛날 이런 데 갇혀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어떤 틀에 갇혀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은 어느 틀에도 갇히지 않는 거잖아요. 불교 그 자체에도 갇히지 않는 게 불교예요. 놀랍게도 불교는, 금강경 보세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럴 때 바로 진짜 그게 진짜 불교다. 불교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불교 신자는, 누가 불교 신자냐? 나 수계 받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율 받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이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불자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부처님은 타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문들, 모든 바라문들 다 만나서 모든 계층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다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타종교 엄청난 재력가인 장군이
그 타종교에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부처님이 처음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그 장군이 시하 장군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게 돼서 자기 종교를 버렸어요. 버리고 저는 불교를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개종을 했어요. 불교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랬더니만 그 당시 자이나교 신자였는데 불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자이나교 그 성직자들, 그 사문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아 장군이. 그러니까 시아 장군이 불교로 넘어버리니까 자이나교 교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시아 장군을 불러서 불교 교단에만 보시하지 말고 자이나교에도 전에 너가 자이나교를 열심히 믿었으면서 후원했던 것처럼 자이나교에도 똑같이 후원을 해주고 그 수행자들에게도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왜? 불교는, 부처님은 불교라는 어떤 그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불자들의 괴로움만 소멸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 불교 주자님일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어떻고 천주교인이면 어떻고 종교가 없으면 어때요?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때요? 괴롭다면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이고 그게 부처님의 뜻이었고 괴로움 소멸 그게 전부예요. 내가 괴로움 소멸시켜 줄 테니까 너 불교로 개종해.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개종하면 하는 거고, 뭐, 말면 많은 거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 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현대화되고 한다래도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진정한 행복, 평화, 자유.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 왜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미래가 막연히 두렵거든요, 누구나. 늙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을까봐 두렵고, 갑자기 죽게 될까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죽게 될까봐 두렵고, 죽고 나서 지옥 갈까봐 두렵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가 두렵고,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아닐까? 백신 맞고 죽는 게 아닐까?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분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래서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랄까?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나야 근원적인 좀 안심. 이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진짜 안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하고는 여전히 막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안도감, 안심. 다 그게 우리 밑바탕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죽는 게 상관없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나는 죽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 죽을까 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에 자잖아요? 자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나 이제 작게 하고 잘때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고 나도 꿈의 세계로 윤회하잖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딱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딱 단절하고 딴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죠. 그딴 세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딱 깬단 말이에요. 깨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는 어제, 그제 계속 있던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분별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기서
내 눈앞에 내가 분별하고 있는 세계가 여기서 내가 지금 눈앞에서 만들고 있어요. 눈앞에서 창조돼요. 항상 세계는 인류 역사가 뭐 2천 뭐 몇 조년이 있었든 몇 천억 년이 지났든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몸을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아니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생긴다면 이거는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건 왔다 가는 거구나 여러분 성격 왔다 가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잖아요 생각들 다 왔다 가죠 가치관 다 왔다 가죠 변하지 계속 변해 가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몸도 건강했다 아프기도 하고 젊었었다가 늘기도 하고 옛날에 그 몸 지금 없거든요 옛날에 그때 그 느낌, 감정, 성격 많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변하지 않고 나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렇게 아는 이놈이 진짜지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다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쓰는 그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말이 되었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도의작용이에요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부는 그랬어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의작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희 깨달음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이 거죽 거죽만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총지라는 스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해한 바는 아난이 아촉 불국토를 불국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달마가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랬어요 거죽을 얻는 것보다는 이 살을 얻었다니까 조금 더 낫다 이 소리예요 조금 더 낫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앞에는 그냥 이 뭐랄까 이 법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어찌 보면 좀 정리해서 머리로 아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이 경우에는 아난인 존자가 아촉 불국 부처님 국토 부처님 국토 국토가 바로 부처예요 이 부처를 진리를 법을 한번 봤단 말이야 한번 봤는데 그러고는 그다음 다시 못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선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시부도? 시부도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소 뒷궁둥이를 한번 쓱 본 거겠죠? 소 뒷궁둥이를 한번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한번 보긴 봤단 말이에요. 보긴 봤는데 확실히 보지도 않고 이걸 확 이제 내가 개합되지는 않은 채 그냥 소 뒷공면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일별했다. 내지는 뭐 초견성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문득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조금 내가 한번 확인한 것 같다. 조금 확인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시작인데 그때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라 이제부터가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입문한 거예요 견성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견성은 도인 아니에요 견성 성철스님도 맨날 그러시잖아요 견성했다고 도인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무리수를 둬 가시면서 뭐 몽중이려 뭐 숙면이려 무슨 그런 세 가지 이려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 아니니까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견성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내가 도인이라고 하는 상에 빠져가지고 도인 용내 내면서 사는 스님들이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방편으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방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진짜 해야지만 이걸 깨달음이다라고 만약에 거기 갇혀 계셨다면 그분도 실수를 한 거죠, 이를테면. 근데 뭐 그 어른이 그렇게 실수하셨겠나. 그래서 그런 방편은 내가 이게 견성했다고 해서 도인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이 총지처럼 아촉 불국을, 부처를, 진리를, 법을, 마음을 한번 봤는데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 소 뒷공댕이를 한번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야, 그럼 나는 성품도 못 봤는데 성품 한번 봤으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원래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오디션 볼 때 친구가 혼자 가기 뭐 하니까 옆에 친구 그 데리고 가려면 자기보다 못난 친구를 데리고 가지, 자기보다 더 이쁘고 잘난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오디션 보러 갔다가 본인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덜컥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여기도 이런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마음 공부 처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옆에 따라오는 사람은 왜 덜컥 되는지 아세요? 얘는 내가 돼야 돼 하는 막 집착과 내가 잘해야 된다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오디션 볼 때 떨고 막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난 그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릴렉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조금만 재능이 있어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그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이를테면 엄마랑 딸이 왔어요. 근데 엄마가 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저리 한번 가보자 갔는데 엄마는 도저히 법문을 매번 듣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법회 끝나고 나가는데 딸이 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저 스님 얘기 난 알아듣겠는데 그러길래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미친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진짜 확인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똥을 밟듯이 그냥 어찌하다가 그냥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발심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왜?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뭐 이게 뭐야? 뭐 맨날 있는 거고 늘 쓰는 건데 이게 뭔 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신심이 없단 말이에요. 신심이 이거에 이걸 언뜻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면 볼수록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익숙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공부야?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신기하죠. 그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쉽죠?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아 오죽했으면 어떤 선지식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 중생들에게 더 이상 법을 설하지 않으리라. 그럼 실망을, 너무 오랫동안 실망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척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아니면 6개월 바짝 관심 한번 두는 건 누구나 하는데, 한번 바짝 관심 뒀다가도 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 진짜 공부할 사람, 소수 몇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짜 끝끝내 공부해 마칠 사람, 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이 있을 때는 막 관심 있어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세상의 일이 재밌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고 막 좀만 더 하면 막 진급도 할 것 같고 돈도 엄청 벌 것 같고 뭔가 막 세상에 화려한 즐거운 진귀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 또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몇 년 빨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막 신나게 돈도 벌고 막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공부는 내팽개치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한 5년 있다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처님 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때 내가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출가했다가 야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 환속해 나갔다가 또 집에서 살다가 아 이건 또 아니다 다시 출가했다가 또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아니다 또 나갔다가 이거 7번을 했다가 8번째 출가해가지고 그때 아랑가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그 부처님도 인내심도 대단하시지 7번을 왔다 갔다 해도 오면 한결같이 오라비고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불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출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해보라고 재미삼아 해보라고 놀이삼아 해보라고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해보고 싶을 때 안 해보면 그것도 병나니까 아 그런데 한번 결정하면 신중히 결정해야지 내 인생에 달린 거고 한번 들어가면 죽어도 못 나올 건데 내가 신중히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필요 없다. 출가 그렇게까지 절대 할 필요 없다. 출가해서 갔다가 아니면 나오면 된다. 간단하다. 뭐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나 가가지고도 어떻게 바뀔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면 가볍게 출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출가하면 된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해진 이것만이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저 어릴 때부터요 전 진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에 당해봤달까 어느 불교단체 갔는데 이 불교단체만 최고이고 이거에서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날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거기에 완전 쇠뇌가 돼가지고 그 단체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이 단체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모두가 그 단체 소속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그 나올 때 엄청 욕을 먹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네가 여기 나가면 제대로 되나 보자. 심지어 아니 남편이 아내를 이런 분도 계시죠. 남편이 아내를 내 손찌검하고 맨날 때리고 막 굿하고 욕하고 맨날 이러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남편이 쇠뇌를 시켰대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가 나쯤 되니까 너를 먹여 살려주는 거지 너 내 손에서 벗어나면 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당장 굶어 죽어. 그걸 계속 세뇌시키고 본인 스스로도 밖에 나가 일해보고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나가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맞으면서도 그냥 옆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법을 공부하다가 이 자리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 때 너무 막 자신 만만해지고 너무 막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 남자랑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거네.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상관없네. 나는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사람이네. 나는 어디에 매여도 되지만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네. 자유로운 사람이었네. 나는 어디에도 본래부터 내가 구속되지 않았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그동안 내가 당신 잘못한 거는 얘기하고 한 번 더 당신이 손찌검 했다가는 내가 나간다 똑바로 해라 내가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 너무 당당하게 나가니까 이제 이 거사님들도 나이가 또 이제 한참 드시니까 이 옛날 같은 그 쌤이 사라지나 봐요. 이렇게 꺾일 때쯤이었나 봐요. 그때가 이 보살님이 갑자기 당당해지니까 이 거사님이 이제는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이혼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어느 단체,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 어디에도 여러분은 속하지 않아도 돼요. 속해도 되고. 속할 때는 속하되 속함 없이 속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때. 왜?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어디도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거기 구속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평생 그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 직장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본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틀도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를 가뒀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각이 그 틀을 못 깼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 보고 나면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를 깨닫게 돼요.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본성을 하긴 했어도 그거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진 바람이 끊임없이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도 부디 내가 단박에 한 몇 달 안에 이거 공부 끝내버리고 나 이제 자유롭게 내가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더뎌 가도 좋으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내가 이 한평생 왜 이 공부 제일 중요하니까 왜 이건 내 인생이니까 자기를 깨닫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잠깐 했다가 내가 소신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딱 가고 나면 난 또 이제 세상 가서 세상 일을 할 거다. 세상 일을 하면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자유롭게 걸림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한번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 털처럼 많아도 이게 원숙하게 원만하게 정말 공부를 익어가는 사람은 소뿔처럼 적다. 또 세상 중생들은 소털처럼 많아도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소뿔처럼 적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살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도육이라는 스님이 또 말했어요. 4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도육이라는 스님은 이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지수화풍 4대가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이게 본래 공한 것이구나. 오온이 본래 있지 않은 거구나. 색, 수상, 행식,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 이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를 찾고,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잘 키웠단 말이에요. 보임을, 우리 견성 후 보임을 잘 원만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잘 키우다 보면 모구자 진울 스님을 스스로 모구자라 했잖아요. 보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잘 키우고 나면 시부도에 보면은 한 8번째인가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법이라는 것도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고 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더 이상 한 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은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원만해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시부도에서 한 팔찌쯤 되는 거 자리겠죠. 근데 이제 달마가 말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이 살갗을 얻은 게 아니라 뼈를 얻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정말 확실히 얻었구나.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 대사가, 달마의 법을 해가가 이었죠. 이걸로 때문에 해가가 법을 잇게 된 거예요. 해가 대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달마 스님에게, 스승에게 삼배를 올렸어요. 삼배를 올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래서 이 해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여래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부촉하신 이래로 대대로 이어지다가 나에게로 이르렀다. 내가 이제 해가 그대에게 부촉하니, 법을 부촉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가사도 그대에게 함께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법을 해가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 해가는 이제 쉽게 말해 시부도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 공부의 마지막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부도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도시로, 다시 그 시내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불교는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공부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괴로움 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즐겁게 유희 삼매로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걸림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런데 이제는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지만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현실에 들어와서 현실을 우리와 똑같이 동사섭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과는 완전 달라진 거죠. 괴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뒤덮지 않고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냥 법과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이 있다거나 법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공부의 핵심을 제법실상이라고 했어요. 제법실상.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상이다.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벌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벌이,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이 법밖에 없다. 손 하나 까딱거리는 거,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길을 걷는 것, 절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면 벌써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잖아요. 곧장 이 해가는 곧장 보여줬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냥 존재로서 이렇게 걸어나와서 걸어나오는 걸로 보여줬어요. 벌써. 근데 이렇게 절하는 걸로 한 번 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곧장 자신의 어떤 법의 안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를 인가하고 법을 부촉하면서 29대조로 중국 선의 2조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와 바루를 법의 징표로 준 거예요. 안으로 이제 그래서 해가가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법을 부촉받고 나서 뭔가 미진함이 있었는지 또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안으로 시민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증명하고, 안으로는 자기 법 시민 마음의 도장, 진리의 도장 이것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밖으로는 가사를 부촉해서 또 종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세에 경박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온갖 의심을 다투어 일으키면서, 달마는 서천축국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이 지역의 사람인 그대가 교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법을 얻었다 하면 경박하게 의심할 거다. 그대는 이제 이 가사와 법을 받아두었다가 훗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가사와 나의 개송을 꺼내어 증표로 삼는다면 교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200년이 지나면 이 가사는 더는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그 600년이 진, 뭐 200년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6조 해능 스님까지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 때부터는 더 이상 가사바루를 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 그전에는 방편으로 임시로 필요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더 이상 가사바루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해서 해능의 제자들이 아주 걸치를 뜬 제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마다의 법을 각각 각 곳에서 폈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가 칠종이라는 그 선의 흐름으로 흘러내려오기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법만은 겐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게 될 것이다. 도를 밝히려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으며,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법을 그 당시는 교학불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학을 연구해서 법을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깨달음은 적어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적어지고,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교법으로만 전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것이니, 그대는 이 법을 널리 펼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제 뭐 예언 비슷하게 한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인데. 결국에 가서는 너가 열심히 이 법을 전하고 펴라, 전법을 하라는 건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개합을 해서 법의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증명해 주는, 인가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시스템에 가서 의지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자증자오한다 그러잖아. 자증자오, 스스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깨달은 게 확실한가 물어볼 정도가 된다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그럼 본인이 남들 찾아가서 내가 애매하니까 확인 받아가지고 그거 맞아 이러면은 야 신난다 하고 맞나보다 이러고, 아니야 이러면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진짜 깨달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우리 저 법상, 대매 법상이라는 스님이, 저 말고 옛날 법상 스님이 마조 스님 제자였는데, 심지어 마조 스님 부처님이라고 여기 있던 자기 스승 마조 스님이 그 즉심즉불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즉심즉불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산골짜기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즉심즉불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읽어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우리 스승, 당신 스승 마조가 요즘에는 옛날에 즉심즉불이라 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다, 즉심즉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조가 그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 말이나 해봐라, 뭐냐, 요즘에는 마조가 즉심즉불 안 한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런다, 비심비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조, 저 대매 법상스님이 그래요. 아이 그 노인네 변덕이 죽을 듯 하는구만. 그 노인네는 계속 비심비불 하라래라. 나는 막 그냥 즉심즉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자기 법 하나 한 걸 딱 쥐고 있으면서 여기 집착하고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승을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증자화하고 나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즉심즉불도 상관없고 비심비불도 상관없고 맞다고 해도 상관없고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스승이 증명해줘도 상관없고 증명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인가받아야 안 되나 싶다면 아직 공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냥 공부 꾸준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줄 알고. 근데 나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저 법문하는 내용과 또 옛날 그 선어록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심전심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임재어록, 마조어록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 정말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이 진짜 이심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이 좀 너무 좀 방편이 세거나 아니면 좀 이건 좀 좀 아니다 싶은 책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와닿아요 마음에. 그 이렇게 막 하여간 열심히 뭐 갈고 닦아야 한다 뭐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선생님도 그랬다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서는 뭔가 앉아서 오랫동안 좌선해서 갈고 닦아야 하고 눕지 않고 잠들지 않아야 하고 뭐 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푹 잠은 푹 자면서 하면 돼요. 뭐 잠까지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해요. 깨어 있을 때 멀쩡한 정신으로 하면 되지. 잠까지 우리 수험생도 아니고 뭐 잠은 뭐 잠은 보약이라잖아요. 잠은 푹 자는 게 보약이에요. 그 옛날에 저희는 어릴 때 절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절집안에 뭐 문화는 인정을 하는데 잠을 많이 자면 이건 죄인 같았단 말이에요. 왠지 느낌에 제 느낌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올바른 수행자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나면 아이고 그 한 아침 날 쓸 때까지 한 2시간이 남는데 아, 그 시간에 앉아서 딱 참선을 하든지 경전 공부를 하든지 이러면 진짜 멋있는 수행자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압박감에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예불 끝나고 나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 시간 반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한 시간 깼다가 예불하고 나서 들어가 다시 자잖아요. 그럼 더 못 일어나겠어요. 진짜 죽도록 못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아, 그 느낌이 너무 싫긴 한데 이게 잠을 못 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이렇게 죄의식 같은 잠에 지는 어리석은 수행자인 것 같은 그것도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틀. 잠을 적게 자야지만 수행자인가요? 저 몇 존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스님이더라? 이 조사 스님 중에 달마에보다 한참 앞대 조사 스님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스승은 그렇게 철저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찾아와서 그 사람 아직 법을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데 법을 모른다 했느냐 이랬더니 당신 어떻게 사느냐 이랬더니 나는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안 자는 것도 아니다. 잘만큼 잔다. 그러나 완전히 퍼즐로 자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막 하루 일종씩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쬐끔만 먹고 살려고 막 기를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막 아무거나 막 퍼먹는 것도 아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그건 가섭존재죠. 가섭존재.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오로지 딱 가섭에게만 허용했어요. 가섭은 거기 매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고행주의가 불교 핵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불교 핵심이 아니에요. 가섭존재만 부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가섭존재에게도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인제 그만 됐으니까 여기 큰 절에 들어와서 제자 스님들 시봉도 받고 여기 시설 좋은 절에서 좀 편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죠 그 부처님 사촌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깨뜨리고 자기가 부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처님보다 더 거룩해져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거룩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묘수를 써낸 게 뭐냐면 스님들을 딱 모아놓고는 가섭존자가 부처는 타락했다. 초반에 부처는 절도 없었지 않느냐. 우리 승가가 그때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자고 산에서 잤다. 옷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다녔다.
근데 지금 부처는 봐라, 막 왕들에게 보시를 받아서 절을 보시받고 많은 장자들에게 막 보시를 받아서 화려한 음식을 먹고 가사 같은 거 막 어떤 장자가 막 몇백 배를 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막 보시를 막 받아서 절이 이제는 부유해졌다. 그렇게 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가지고 수행자는 전부 다 산에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음식 막 맛있는 음식 탁발 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산에 가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막 강화된 다섯 가지 계율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의 스님들은 야 대받았다가 부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한갑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을 시켜가지고 저들의 어리석은 편견을 깨주고 깨어나게 하라고 해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가서 깨져가지고 그들이 다시 넘어온단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받았다의 그 강화된 계율을. 그것은 중도에 어긋난다. 불교는 그렇게 고행주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도 백가족이 등가족이 닿을 만큼 고행주의를 6년 동안 닦아봤잖아요. 근데 거기선 깨달음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원해요. 모양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하루 한 끼 먹는 스님 이름 대단하다고 느껴요. 법정 스님 우리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정 스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았다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법정 스님은 쉽게 말하면 가섭존자 유형의 스님이신 거죠. 훌륭하신 분이죠. 나머지 스님들은 절에서 이렇게 산다? 요즘 절 지을 때는 옛날에는 무조건 막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엔 절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명상센터 같은 거 짓고 할 때 현대적인 감각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세련되게 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온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아, 절이 가난해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뭐가 진짜 가난이에요? 청빈의 정신이 가난이지 물질적인 가난만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막 쥐고 있다면 그건 가난, 진정한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내려놓는 게 그게 진정한 가난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엄청 부자였죠.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왜? 단기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단기간에 종교 교주 중에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성공한 교주가 없거든요. 부처님 당대에 열 몇 개국 되는 그 나라 인도 전역에 그때 16개국이 있었거든요. 중인도에.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를 다니면서 법을 폈고 법을 펼 때마다 그 나라에서 몇 개씩 절을 져줬어요. 임금들이 절을 몇 개씩 져주고 장자들이라 해서 경제인들이 절을 막 져주고 막 보시를 서로 막 하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 절 이름만 엄청나게 등장을 하거든요. 엄청 많았으니까. 당대에 성공을 거두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 정신적으로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형적인 그런 어떤 형식, 틀 여기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형식, 틀, 외형적인 모양은 어떻게 해도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복이 많은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해도 돈 못 벌어요. 근데 복이 많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성공하려는 집착이 없는데도 나는 안 할래 하고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사는데도 명상하니까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더 생각지도 못하는 막 그냥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불교는 그 사람이 불자다 그러면 불자니까 불교는 무소유만 무조건 좋다고 하느냐? 그게 진리라면 그 사람은 그 돈 벌었지만 다 버려야죠.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가져오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부산 이거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서울 올라올 때는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를 이렇게까지 잘 뚫어놨어요. 이곳이 막히면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곳곳에 서울 부산 오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거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길을 써가지고 막 그냥 뚫어놨을 뿐 아니라 차 타고 못 올 때가 된다 그러면 비행기가 또 한 시간에 한 대씩 막 그냥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여권 안 된다 하면, 그 여권이 안, 비행기가 안 뜬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밤 9시 마지막 기차가 안 뜬다 그럼 그 시간에 검색을 하면은 바로 또 용산에 저 서울역에 오면은 부산 가는 기차가 그 새벽에 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공항에서요, 서울역까지 급속 지하철로 금방 가요. 그럼 거기서 또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실제 그 KTX 사장님이나 대한항공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 다를 게 뭐 크게 있겠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비행기를 더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면 그 내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거 어차피 내가 진짜 내 거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비행기 고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비행기 고장나면 살려면 또 돈 들는데 그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도 월급 줄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가서 맘 편히 타는 게 훨씬 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맘 편하게? 이건 맘 편하게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이렇게 다 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 이 세상 저 어디에 가더라도, 인도 저 골짜기, 산골짜기 저 히말라야를 가도 배고프면 언제든 한 1달러, 2달러, 3달러만 주면은 히말라야 5,500고지에서, 5,000고지에서 아주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피자를. 몇 달러 안 줘도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어딜 가든 전 세계 곳곳이 다 내 집이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관념으로 소유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관념으로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그죠?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 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이에요, 전부 다. 내 거다. 난 이 땅이 내 거다. 그 땅이 내 거예요, 진짜. 내 생각으로, 아, 이 땅 내 거니까 흐뭇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돈 주고 산 거지. 실제는 그게 내 땅이라도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사놓기만 하고 거기 안 간다면. 그 마음만 내 건 거예요, 그냥 마음만. 생각만.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는 것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이 몸도 내 게 아닌데, 이 몸도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생 인연멸이잖아요. 물질도 다 그렇잖아요. 내 거, 내 돈, 내 회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인연 따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어록에서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루 저녁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 그 말은 이 돈을 깨달은 사람은 돈을 펑펑 써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쓰고 쓰지 않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관념으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하고 관념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억만장자가 됐어도, 그 실제 한다. 스님, 그래도 억만장자는 실제 하는데요? 실제 한들 뭐 하겠어요? 실제 해도 그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밥을, 그 사람은 뭐 하루에 열 끼를 먹어요? 잠을 잘 때 뭐
수십 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 그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우리보다? 죽을 때 되면 똑같이 죽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 사람도 놔두고 가야 돼요. 억울하게. 우린 덜 억울하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사실 관념이죠.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으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그걸 알았다 보니까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언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금을 긋고 내 땅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또 이해가 안 됐다. 저게 어떻게 내 땅, 네 땅일 수가 있지? 이건 어머니 돼지의 땅인데? 이건 우리 모두의 땅이고 이건 어머니의 땅인데 이건 이 법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법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금고고 네가 내 거를 할 수가 있지? 그 나중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서 그 보호구역에다가 복지를 해준다라면서 집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디언들 한 가족당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안 자고 인디언들은 마당에 나와서 잤다 그래요. 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천만 명도 넘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뭐 500년, 600년이니까요. 그 당시 천만 명,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를, 참,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잘못한 거지. 이 천만 명이라는 거는 이 말은 아마 이 스님 개념은 그럴 거예요. 모두가. 이 소리일 거예요, 아마. 모두가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모두가 깨달을 사람이다. 이 소리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니까요. 구현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걸 깨닫고 보면 그 깨달았다라는 우월감, 그 사라져요. 우월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명백해지니까, 이 법이 명백해지니까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죄다 전부 다 원망구족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깝깝한 노릇이고, 안 믿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한 생각이 심기를 돌이키기만 하면, 한 생각이 마음의 이 기틀을 딱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가, 이 공부는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별로 할 날이니까. 분별은 뭐냐면 세상 공부처럼 할 날이니까.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어려운 결과를 얻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그걸 얻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위대한 거고 이건 전부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얻으려면, 야, 그러면 이 우주 전체를 얻는 건데, 저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걸 얻으려면, 야, 내가 돈을 얻으려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저걸 얻으려면 삼천 대천세계를 얻는 건데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하니까 우리가 지레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날에 10년 동안 장자부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스님들은 그러고도 못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10년 동안 장자부라 해도 못 깨는 게 맞겠지. 그 정도는 대학 깨달음을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생각을 깨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척하고 들으시지만 딴자로 한다니까요. 딴 데 가면 마음에선 안 믿는다니까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듣지 속으로 안 믿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방식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완전 포기하면 그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도 세상의 방식밖에 모르니까 아, 좋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죽도록 해보는데 정말 죽도록 해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죽도록 밀어붙여서 수행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10년, 20년, 30년 밀어붙이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확 포기하니까 그때 될 수 있어요. 왜? 그때 확 포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분별이 가다 할 수 있는 끝까지 갔다가 그냥 탁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별을. 그러니까 분별이 몰록 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6년 고행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있는 그 어떤 수행자들보다 나같이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도 포기하고 선정주의도 포기하고 쾌락주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그러나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그 뭘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이거는 중도구나. 중도 고행주의로 안 되는 거구나. 고행주의 세상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분별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선정주의 이것도 분별의 방식이잖아요. 선정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만 얻는 게 삼매잖아요. 아니, 그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다 극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정주의 고행주의 다 극단이다. 이건 극단이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도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부처님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죽도록 해봐다가 안 돼가지고 탁 나오면서 탁 깨달았는데 그렇게 할 거냐 여러분. 나는 인도에서 가장 고행주의를 심하게 한 사람이라서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깨달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내가 법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해서 설한 게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섭존자 안한존자 아니 가섭존자와 사리불복권년 전부 다 만나가지고 5일 7일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안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 설해줬는데 그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금방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문 듣다 깨달은 이유가 가능한 게 부처님이 당신이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딱 있다 보니까 깨달은 자 옆에서 깨달은 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걸 설명을 잘해줄 수 있으면 이걸 변제라 그래. 변제. 근데 본인은 확실하게 아는데 이걸 말하는 방식이 서툴러도 또 이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승보살도에서는 육바라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편바라밀 또 이렇게 설법하는 변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바라밀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두루두루 갖추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제도 있는데 법이 확고부동한 스승을 만나면 이건 뭐 그냥 이게 로또죠. 이게 대박이지. 로또 당첨된 거죠. 그러면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면 너무 쉽게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그 얘기 듣다가 이심전심으로 훅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납니다. 자기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독각이라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독각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극히 드물어요.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만 하면 돼요. 법을 등불로 삼으면 돼요. 뭐가 법이에요? 이 법을 확인한 사람이 설명하는 걸 그냥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확인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등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본단 말이에요. 윗바사나 생각들을 보게 돼요. 삶을 관찰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공부가 익어가고 이 자리에 탁 안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선지식 찾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지식 회상에 그냥 귀 기울이는 공부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수행해서 깨닫는다?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아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을 텐데 본인이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을 데리고 와보란 말이죠.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 있던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20년 전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문 듣다가 깨닫는다는데? 스님들은 죽도록 해도 못 깨닫는데, 아니, 어느 쪽에서는 보니까 그냥 일반 신도님들이 법문 듣다가 막 깨어났대요. 안 믿는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물론, 또 그 안 믿는 데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아이,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네. 마음속에 완전한 증오. 그러니까 견성 후 보임이 완전히 모르 익어서 부처님처럼 됐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또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뭐 깨닫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해보는 말아요. 본인이 겸손해져요. 나 깨달았다 선언 못해요. 처음에는 나중엔 할 수 있어도 아마 일별하고 무슨 초견성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막 그 기운에 그 모르다가 한번 확인한 그 기운에 막 그냥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도인이라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고 이거를 막 걷잡을 수 없는 그 시기를 잠깐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길어봐야 뭐 몇 달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시기 지나가면 또 꼬리를 탁 내려요. 본인이 스스로 미진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확인해보면 초견성과 부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견성을 안 했어도 우리와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차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노 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좀 달라요. 부처와 초견성한 사람과 견성도 못한 사람은 현실의 사의 측면에서는 좀 달라요. 현실의 측면에서는 달라요. 그 현실의 측면에서는 견성을 했어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보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현실적인 측면을 이름해서 도노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선 도노돈수고 현실의 입장에선 도노점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바라보면 도노돈수라고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바라보면 도노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세요. 한 생각, 마음의 기틀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틀을 탁 돌이키는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회광반조가 뭐겠어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도달해야지 하고 부처를 바깥을 향해 찾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해왔어요. 우리가 평생을. 취사간택, 좋아하는 걸 취하고 싫어하는 걸 버리려는 노력. 수행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아서 막 갈고 닦는 달려가는 노력만 해왔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앞만 보고 죽도록 달려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수행 잘하는 사람은 빨리 달려가고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하면서. 왜? 대전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쪽만 바라보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수행자든 수행자 아닌 사람이든 전부 다. 그런데 마음의 기틀, 뭐가 기틀이에요? 마음의 기틀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에 딱 맞춰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가는 것만 했다가 기틀을 탁 되돌려가지고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회광반조해서 가던 것을 지관 탁 멈추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멈추고 기틀 하나 탁 돌이켰을 뿐인데 탁 멈춰서 회광반조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냥 탁 돌이켜봤을 뿐인데 여기서 달려갈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가 그 목적지였구나. 내가 처음 시작하던 그 지점과 지금 달려오는 이 지점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지점이었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열의 여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구나.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좀 감 잡는다? 이 낙처가 모르겠다 하다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 잡기 힘든 이유는 분별의 습관을 가지고는 감을 못 잡으니까. 머리로 이해해서는 감을 못 잡으니까. 왜? 이해는 취하거나 버리는 취사간택심. 이 분별 취사간택 아닌 이 자리를 머리는 도저히 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낯선 거에 딱 낯선 거를 감잡는 거거든요. 낯선 거에 눈 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아 이게 진짜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할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5년 10년 보면 듣다가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극적인 사람들은 뭐 한 2, 3년 만에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 혹은 몇 개월 만에 확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한 몇 주 만에 몇 개월 만에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5년을 10년 가까이를 이 법문 듣다가 막 좌절도 오고 막 그냥 온갖 힘들게 공부하다가 그때 가서 탁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뭔가 발심을 이어가고 막 분하고 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공부를 포기 안 하고 계속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서 5년 동안 쌓아왔던 게 보임 공부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빨리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대번 이 자리를 알고 난 사람은 금방 야 너 알았으니까 이제 됐네.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고 딴짓거리 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불교를 전혀 불자도 모르다가 이 법문 처음 법문 들은 게 이 법문이어서 이 법문 듣다가 그냥 금방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불교가 너무 좋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다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선 말고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있나? 그래서 또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연불도 해봤다가 다란지도 해봤다가 능엄주도 해봤다가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또 이러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더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우리는 부처니까 부처 자리 있어요 늘. 그러니까 일단 꾸준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달마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개성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래 이제 해가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전법계예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다. 꽃 한 송이에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났으니 그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6조 때 그 이후쯤에 이게 다 만들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꽃 한 송이에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 말은 이게 달마가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다섯 명이 이제 법을 전해봤고 그 이후에 이제 확 퍼진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꽃 한 송이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이 결국엔 6조 이후에 5가 7종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종파가 형성이 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재종이니 또는 뭐 많은데 뭐 온문종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위양종 뭐 이래가지고 그런 다섯 가지 종파로 확 펼쳐졌다 해서 그 다섯 장의 꽃이 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못했네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마 혈맥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